병 주고 약 주는 녀석의 괴상한 이중 생활. 진짜 기패이다. 누가 얘 좀 말려줘요. 가족들도 몰랐던 그 녀석의 속사정이 지금 공개됩니다. 위험천만한 개가 있다는 제보에 찾은 곳은 경기도 광명시의 한 가정집. 예.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 엄마, 작은 딸, 조카. 우와, 요즘 보기 드문 대가족. 게다가 사람 말고 또 있다? 얘가 첫째 공주예요. 공주? 요 녀석이 바로 이댁에 처음 입성한 공주. 그리고 얘는 공주가 낳은 딸 뿐이. 그리고 얘는 뿐이가 낳은 딸 동그리. 사람 가족과 더불어 견공 가족까지 대가족인 이댁. 너무도 다복하고 평화로워 보이는데 대체 이 중에 누가 문제란 건지. 우리 이쁜 공주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지목된 것은 견공 중 가장 연장자인 공주. 할머니에게 선배는 폭풍 애교에 아우 살살 녹는다 녹아. 제작진도 무전 해제로 변한 순간. 공주 느닷없이 감아내는 피드를 물었다. 난데없는 벼락 공격. 왜 나를 물어? 동물농장 제작진 사이에서 단 한 번도 개에게 물린 적 없는 기록을 보유하던 PD. 당황하셨어요? 하지만 그 정도는 예산 일이라는 가족들. 다리를 물렸는데 여기. 아 여기. 예. 여기 물렸어요. 이런데 뭐 이런데 공이랑 이빨 자국 난 거. 아 이빨 자국이요? 네. 이름하여 상처의 추억. 놀라운 건 이 모두가 공주 한 녀석의 단독 만행이라는 것. 공주. 이름을 듣자 달라진 눈빛. 작은 언니가 다가오자 갑자기 흥분하는 공주가. 영문 없는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섬뜩한 야수로 돌변. 저기 먹을 것도 아 진짜 아파. 진짜 정말 피나. 어떡해. 멍든다 이제. 도저히 모르겠는데. 저한테 안 그랬다가 갑자기 시작된 것 같은데. 점점 심해지는 거죠. 엄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나한테 오고. 그런데 잠시 후 포악한 모습은 어디 가고 금세 다시 순한 표정으로 돌아와 얌전해진 공주는 무슨. 어머머 얘봐 얘봐 얘봐. 또 살벌하게 성질을 내기 시작한다. 들어와 오지마 들어와. 이번엔 화를 쉬 가라앉히지 못하더니만 결국 손 물어보소. 이댁 최고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물어버렸다. 흥분해가지고 그냥 여기로 간고 온 거예요. 무서워서 그냥. 물릴까봐요? 네. 공주의 만행에 두손두발 타든 가족들. 할아버지는 자의반 타의반. 낮엔 주로 밖에서 한숨을 돌리는 게 일상이 돼버렸다고. 그런데 문제는 공주의 집중 공격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 공주의 주요 타겟 1위는 바로 이댁의 작은 딸이다. 간식을 주로 챙겨주는 사람인데 이렇게 다가가기만 하면 치재된다는 것. 하지만 둘째 딸보다 속상한 사람은 바로 엄마. 가족 중에 공주에게 가장 지극정성이건만 다 소용없다. 아까 마사지 이렇게 할 땐 좋다고 웃었잖아. 엄마 배신감 제대로 느끼는데. 공주는 왜 다른 가족들보다 가장 살던 이 두 사람을 이리도 미워하는 걸까.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버려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엄마.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얌전해. 평소 유독 타는 것을 좋아하는 공주는 마치 가마를 탄 진짜 공주마마처럼 한동안 초신했다. 공주 이제 안 그래? 하지만
좋다고 탈 때는 언제고 내리자마자 또 조금 아까까지 오히려 너무 행복하게 너무 행복했잖아 눈도 지금